안녕하세요. 얼렁뚱땅 똥멍충이 나은다육맘입니다. 아이고 무거워. 진짜 들을 수가 없네. 이거 다 1년 넘었어요. 아, 1년 반 정도? 얘는 가르시아인데 아까 하우스에서 꺼내오면서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입장 변이었다고? 개 이상하게 변했다고. 이쁘기만 하네 그랬더니 너는 좀 이상한 것만 이쁘다 그런다고. 제 눈이 이상하다 그랬어요 저거. 아니, 근데 진짜 예쁘잖아요. 찐따 같지. 너무 비비더. 아니 어디가 찐따 같다는 거야? 입장이 진짜 이상하네. 아니 입장 이쁘기만 하고만. 내가 지금 카메라 위에서 이렇게 찍어서 아니 그렇지. 반다시 생겨야지. 왜 걔는 그렇게 삐딱 두고 막. 뭔 말이야. 아니 참내 환장한. 아니 이게 식물인데 반듯이 나오기만 기대하면 그게 식물이냐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똑같은 다육이를 키워도 얼굴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내 다육인지 네 다육인지 팔아먹으신 그 이름표 갖고 팔아먹으신 그분들 이름표 띄고 보면 못 알아볼걸? 맞아. 어 아니 나는 솔직히 그래. 아니 누구를 뭐 비하하고 막 이러는 건 아닌데요. 맞아, 이름표 뜨면요 자기들이 이름표 뭐 어디에 뭐 이거 이러면 솔직히 모르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는 식물에는 특허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네는 이렇게 아 여주님 말한 것처럼 이렇게 개찐따처럼 이렇게 애들이 변하잖아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애들 얼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표 등록하는 건 이거 이름에 등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시아 이렇게 뭐 특정 매장에서 등록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얘처럼 비슷한 얼굴을 가진 애들을 선별을 해갖고 얘네를 내보내는 건데 얘가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키울 때마다 매니아님들이 키우거나 팔려 나가서 크게 내면 얼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들 매장에서 상표 등록해서 내보내도 못 알아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내 거니까 니네 그거 쓰지 마 이래버리면은 골치 아파. 그런데다가 아니 저는 다육시장 내 다육이 키우면서 몇 년 안 키웠지만 이상한 게 뭐냐면 그거 있잖아요. 기존에 판매됐던 이름 있는 애들 있었잖아요. 이름 원래 있던 나온이면 나온이라고 있던 애들을 이름 상표 등록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나온이라고 팔려나간 애는 도대체 다른 매장에 상표를 등록해버리면 걔는 도대체 나중에 뭘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이름을 안 써요? 어차피 팔려나갈 때 자기도 살 때 나온이라고 샀는데 이렇게 팔지 말라 그러면은 나온이가 안 되나? 그 나온이가 그러면은 인경 다른 애가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더 들던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 이렇게 정말 이게 장사할 생각도 없고 이거 모르지만 그냥 간혹가다 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솔직히 많아요. 이 특히 더 그래요. 이 돈하고 관련된 거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는 저는 솔직히 그건 100% 이해해요. 저는 진짜 돈 버는 장사꾼이다 보니까 돈 버는 건 이해하지만 이 말이 안 되는 걸 갖고 말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은 그거는 솔직히 전 이해 못해. 제 성격으로는. 아니 성격이 개 지랄 맞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저 제 머리로 이해 못해. 응.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 흰마리아네. 흰마리아 얘 한번 그거 왔나 보다. 음예. 여기는 그만 헛소리하고 해뜨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또 여기는 에스라이트를 이렇게 했네. 이거 여름에 좀 힘들었나 보네. 얘는 이렇게 응애도 오고 이랬었네요. 얘는 분갈이해서 물 좀 빵빵 먹여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킹마리. 아우 무거워. 아우 무거워 진짜. 욕 나오겠네. 누구 말대로 욕 나오겠습니다. 좀 하엽이 많은 애를 찾아서 떼어볼게요. 아이고 앞에 있는 애를. 예, 좀 많네. 왜 이렇게 거미줄이 많아. 얘는 21년도 4월이네. 몇 년이야. 3년 돼가네.
슈퍼스타. 슈퍼주니어가 슈퍼스타 군생입니다. 여기까지만 뛰어봐야 되겠다. 여기 아유 거미도 겨다니고 개미도 겨다니고 무섭게 시리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땡님 왔다 갔다 바빠요.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제 카메라에 잡히면 내가 이게 편집할 때 임티를 자꾸 써야 된다고요. 그럼요. 자꾸 가려야 되잖아요. 아니 많잖아요. 그냥 공개할까요? 그러면 큰일 나죠. 나 죽는데. 네. 뛰고 아이고 어? 이렇게 된 오래된 애들은 이게 뛰다 보면은 자구 분리 이게 하얀 이렇게 안 뛰면 밑에 이렇게 자구에서 뿌리 나오잖아요. 그 뿌리에서 그거 생길 수도 있어요. 뿌리 이제 분리되는 거죠. 뿌리에 그 공중 뿌리 이렇게 나면서 스스로 자기가 살려고 분리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야 쟤는 이렇게 자고 많이 자네. 슈퍼스타가 옛날 다육인가? 저는 요즘 못 보는 이름을 들어보는 것 같은데? 제가 요즘 저 키운 지가 저 다육 생활한 지 한 3년 됐으니까 그 오늘 처음 봐요 이 슈퍼스타를. 여주땡님은 다육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이게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생소한 이름이네. 아이돌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아이고 이렇게 뛰고 하엽이 이렇게 안 뛰었는데 하엽이 창들이 이제 커서 잘 떨어지긴 하는데 많이 꽉 차네. 오. 아 얘를 못 찾아봤어. 저 여주땡이 또 알코올 찾으러 혼자 툴툴툴툴 거리면서 알코올 찾으러 다닙니다. 19석을 응? 코에 이 코디아는 동생분한테 알코올 찾으러 막 돌아다니네. 응? 정성이 필요하시면 연락 여주땡한테 전화해야 된다니까. 아니 그래서 2층에 사과 차놓은 거 네. 마이통 들고 왔어. 아 그것도 알코올도 그렇게 사놓고 써요? 어, 마이크는. 나는 알코올을 달기에 진짜 많이. 응. 저도 비대, 정수기, 여기, 여기 언니한테 했어요. 이 코에는 전국 그 대리점, 그냥 신청하면 다 해주신대요. 네. 몰랐어요? 세상에. 알거 천지야. 나훈아 빨리 열심히 돈 벌어서 침대 입동차기 좋은 거 나왔어. 그 렌탈로 쓰라고 침대를? 침대는 사서 써야지 무슨 렌탈로. 좋은 게? 아 돈 많으면 사서 쓰면 되지. 아니 진짜 렌탈. 개 좋은데 너무 비싸. 아휴 근데 저놈의 개 좋아 개 입어. 또 뭐라고요? 나는 개를 사랑해. 애견인이니까 당연히 개는 사랑하지. 개를 사랑해. 근데 허건 날 개 이뻐 개 좋아 막 이러는 것도 뭐... 아싸 사고 쳤다. 막 깨뜨리고 떨어뜨리고. 근데 다육이 입장 안 부러뜨렸다. 나 아까 대라고 뭐 안 부러뜨리라고 나 넘어져가지고. 저 아줌마 다육이를 양손에 커다란 걸 24cm를 두 개를 들고 아니 넘어질라 그러면 다육이를 버려야지 정상인데 다육맘이라고 그것도 다육이 안 버리 안 다치겠다고 다육이 들고 홀라당 넘어졌대. 자, 그 다육이 몇 푼이나 한다고? 무슨 일이야 나 죽을 뻔했는데. 아니 다육이를 내려놔야지 사람이 넘어지면 그게 미련한 거지. 죽을 뻔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미련하다는 얘기라는 거야. 얼굴 박살낼 뻔했어. 그러니까 그게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거라고 내가 지금. 다육맘이어도 넘어질 것 같으면 다육이 버려요. 그럴 수 없어. 아휴 진짜 얼굴에 상처나. 나를 버리지 차라리. 에이씨. 나를 버리. 정신세계가 이상이야 다육맘. 나는 진정한 다육맘이요. 나는 그런 다육맘 안 할려요. 됐어요. 야이는 깍지가 더 심한데요?
이게. 얘는 심각한데요? 아, 여기 이상해. 왜 오래 이렇게 깍지가 있는 거야, 도대체? 이 살충살균 게을리 하면 이렇게 돼. 맨날, 아니,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제가 다육생활 한 3년 하는데, 그잖아. 매번 듣는 거예요. 올해가 제일 심해. 올해가 제일 심해야 돼. 그럼 맞아. 내년에 더 심해지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육이 다 버릴 거예요? 맞아. 올해 난 4번 살충했어. 4번밖에 안 했으니까 그렇지. 그래. 나 다육이 키우면서 살충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니까. 살충은 한 달에 한 번꼴은 해야지요. 예방 차원에서. 나는 그렇게 안 해. 그래? 그러니까 올해가 제일 심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요. 여름엔 아 이거 봐. 벌레 봐. 여기 가루 깎지. 이게 여주땡님의 실체야. 이거 이 사람 두 사람 상담해주냐고요. 일을 못해가지고 다육이는 방치하고 진정한 다육말? 웃기시네. 이 사람 두 사람 상담해주냐고요. 할 일이 태산 같고요. 어? 저기 풀 뽑아야지. 그 저기 할 일 많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다육이는 1년 365일 방치하다가 가을에 이부질쯤에 분갈할 시즌에 분갈이면 홀라당 해놓고 또 겨울에 얼어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다가 여름 되면 있잖아 다 죽을까봐 끙끙거리고 좀 그래. 저렇게 까도 대꾸도 안 해. 신경도 안 써. 응. 그러려니 여주댁이니까. 여주의 여 멘탈은 어디로 갔네. 그래? 내가 뭐라고 하면. 아이고 이거 심각한데 이거. 얘 뭐야? 얼마 분갈이 한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샤인 말이야 얼마 안 된 거야. 아우 이 손톱이 시커매지는데. 아니 너는 하여간 만났는데 왜 이렇게 시커매 손톱이? 불난 집. 아 저기요 이 집은 불났던 집이라는 거. 아 이 집 산전수 전는 군중 좀 겪은 집이지. 막 정수 안 된 게 다행이야. 그래도 길바닥에 나한 줄 팔잖아 하는 게 왜 여주댁이. 근데 나 지금 계속 모기 물리고 있는데 넌 안 뜯기나 보다. 근데 요거 아라베스크까지 이거 하여 뛰고 그만 떠들고 들어가려고요. 우리 밥 먹으러 가야 돼. 에. 저희 딸 배고플 거예요. 그리고 나 오늘 고기 먹어야 돼. 내일 출근해서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아라베스크. 네, 분갈이 해주면 애들이 또 인물이 또 화원해지겠죠. 여자들 저 피부과 한 번씩 갔다 오면 얼굴이 뽀샤샤해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웃기시네. 나는 피부과 한번 갔다 올 때마다 흉터만 뒤지긴 한 편이야. 아니 피부과를 갈 때 뿌디를 해야지. 왜 피부과를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절개를 하세요? 기미 빼고 검버섯 빼고. 아니 시골 사니까 김이 검버섯 이런 거 생기는구나. 어 밭에서 맨날 난로 일을 하도 하니까 김이 검버섯이 생겨. 아, 그래요? 이거 난 하엽이 별로 없네. 샤 아라베스크. 오? 이거 모기 말이었더니 저까지만 아, 하려고 그랬더니 없네 제가 하엽이. 진짜 여기까지만 요걸 하겠습니다. 얘는 왜 이런 표가 두 개냐? 에보니. 얘는 일본이. 여주댁 이제 윤경이가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냐. 흙번지 그냥 윤경이가 오늘 흙도 아주 힘이 장사구나. 일본 제가 어렸을 때부터 힘이 제가 편식쟁인데 고기만 먹고 크네. 고기만 그러니까. 제 진짜 고기만 먹어. 김치 한국에 있는데 김치 안 먹어. 오이 당근 이런 거 안 먹어. 그러니까 키도 안 큰 게 맞나 봐. 그치. 제가 키가 안 커서 미스코리아가 못 된. 그래서 키가 안 큰 거. 제가 키라도 컸어요 어떻게. 미스코리아 못 시켜도 슈퍼모델이라도 시키는데. 아담이 아담이. 어. 제가 나는 160 이거야. 아 쟤 160이야? 응 쟤 160이야. 어, 근데 난 나보다 작게 봤지. 쟨 160. 161이래요. 근데 맨날 물어보면 너 몇이냐? 그럼 160 이래요. 아니 나도 학창시절에는 162였는데 오그라들어가 늙어서 꼬부라진겨? 어 160이야 지금. 이제 아유. 조만간에 이제 한 내년쯤에 가면 159대값이거든. 아이고
아니 아직... 키가 이렇게 오그라들어. 허리가 주저앉아서. 스트레칭을 해요. 스트레칭. 솔직히 스트레칭은 나 완전 많이 해. 쭉쭉이에요. 쭉쭉이. 자다 일어나면 쭉쭉이. 내가 지금 쭉쭉이에서 키 큰 방에는 아니잖아. 아니 꼬부라지는 걸 방지하시라는 얘기지. 뭐 키 크래? 내일모레 환갑바라고. 아 요즘 환갑 청춘이랬어. 다 햇소리야. 야, 그 늙어 뭐 젊어서 고생은 사사라는 거 그것도 완전 개소리. 그치 그건 아닌 것 같아. 젊어서 고생을 뭐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골병이 된 거. 젊어서 왜 고생을 해? 엄마? 엄마? 아 누가 아니, 고생? 누가 고생을 하고 싶어서 하나 할 만하니까 한 거지? 아니 해야 하니까 한 거지. 그렇지 고생을 안 하고 싶지 안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하는 거니까. 네, 어른들 그러잖아. 야 고생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걸 총 맞았냐고 왜 사서해? 그거는 그냥 좀 덜 힘들으라고 어르신들이 하는 소리였겠죠. 돈 받고도 못 얻었는데. 아이고 정말 젊어서 고생은 최대한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골병 들고 그치. 늙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병 들어갖고 이렇게 투자 받는 거야. 뭐래? 그러니까 젊어서는 무조건 최대한 고생하지 말아라. 그래서 상관 어디에서 요양하더니 아니 얘는 에보니는 이거를 뗐더니 흙을 다 없는데? 그리고 뿌리가 다 보여. 아니 걔 적어야 돼서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허엽을 딛게요. 얘는 그렇네 욕 봤어. 욕은 안 보고 욕이 어디 보이는 데 있어야 되는데 욕이 안 보이고 참고로 응. 저는 서울 여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를 다 어디 저기 충청도나 저기 전라도 쯤으로 아시더라고요. 저 서울 여자 맞습니다. 근데 말을 제가 사투리를 좀 써요. 근데 사투리 왜 써요 근데? 몰라 나도. 우리 엄마가 도대체 나의 정체성을 맨날 헷갈려해요. 우리 엄마가. 저는 참고로 충청도 보령 사람이에요. 너는 바닷가에서 저 섬아가씨였어요. 섬에서 태어나서 섬에서 컸는데 저기 나보고 가끔 대전에서 한다고 출세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출세한 것과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출세했다고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아니 나는 진짜 서울 여자인데 서울 여자라고 안 믿어 사람들. 서울 여자답게 해야지. 나 서울 여자야? 막 이러면서 다녀야 되나 봐. 그냥 여주 여자 해. 뭐래? 15년 여주에서 살았으면 여주 여자지. 깜딱깜딱하네. 서울 여자가. 가을에 가육 입으시고 힐링 많이 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